여기에 산낙지를 더하니 꽤나 어엿한 보양식이 됐답니다. 새콤 달콤한 맛이 일품인 비법 양념장은 분식왕에 빼놓을 수 없는 자부심이라지요. 야, 색깔이 아주 진해요. 돌돌 말아올린 면발 위에 새빨간 비법 양념장을 듬뿍 올려주고요. 각종 고명을 가지런히 쌓은 냉면 위에 산낙지를 꾸린. 낙지를 먹기 좋게 잘라줬으면 빨간 양념이 산낙지와 면발 사이에 스며들도록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산낙지 비빔냉면입니다. 영롱합니다. 낙지 싸가지고, 냉면 싸가지고 한 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맛. 내리고죠. 내리고.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잊을 수 없는 맛. 그 중에서도 가장 싱싱함이 살아있다는 산낙지 탕탕이. 쫄깃하고 고소한 맛은 물론 부드러운 식감까지 더해졌다.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산낙지 탕탕이 대령이요. 군더더기가 필요 없거든요. 자, 탕탕이 들어갑니다. 쫄깃쫄깃. 계란이 들어가니까 딱 고소하고 청양고추 매콤하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최고의 안주죠. 와, 맛있겠다. 탕탕이를요, 이렇게 냉면 말아서 올려서 같이 먹으면 낙지살이 추가인가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